동작에는 여러 가지 나잖아 몸이. 야 불안해. 몸이 폼이 나잖아 폼이. 선생님 들어가세요. 자, 이 레디 포지션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어요. 근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테니스에서는 특이한 예측하는 방법을 하나 하면 라켓을 지금 빼자. 그리고 스윙 메커니즘에서 사실 맞고 스윙을 하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딱 치면 선수들은 이 스윙 스피드가 가장 빨리 나오게끔 엄청난 무한한 무리입니다. 심지어 예를 들어서 선수용 라켓하고 아마추어 라켓의 차이가 뭐냐? 뭐가 있어요? 여기 재질은 같아요. 재질은 뭐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라켓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큰 라켓들을 아직만 사용하는 라켓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런 라켓, 저렇게 얇은 라켓을 저걸 사람들이 일반 얘기할 때 선수용이라고 해요. 왜 선수용이라고 얘기하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라켓을 작게 만들어요.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스윙 스피드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다음에 라켓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도 많이 쓰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성의 법칙을 막아낸 게 생각하는데 관성의 법칙이 여기서 맞았죠? 그러면 확 넘어가면 여기서 내가 이걸 갖다 이겨내지 못하면 테니스는 다음 공을 칠 수 없어요. 그래서 꽝 치고 한 바퀴 피부면 다음 공은 못 치죠. 처음 하나 세게 들어갈 수 있어요. 몰라도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힘을 이겨내줄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피니시 동작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사실이라고 있는데요. 그러면 테니스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? 백스윙을 이렇게 상상을 내놓고 번째 발을 바닥에 디디고 하나 디디고 두 번째 발목이 턴하고 허리, 그 다음에 가슴, 팔꿈치 나오고,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 손, 마지막에 나 라켓. 딱 맞아요. 그러려면 페이스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돌아가는 스윙의 타이밍이 무언가가 하나가 안 맞고 그러면 에러가 나와요. 그런 거 갖다가 이 포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. 모든 팀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팀이 다 맞는 게 잘 맞는 게 맞는데 내가 먼저 어깨를 돌렸어. 공이 아직 안 와.